나으리. 아니, 네가 이 시각에 웬일이냐? 아직도 퇴근을 하지 않은 게냐?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네. 아직 집에 갔는데 송현이가 아직 안 돌아와서요. 아직 찾으러 거래 들어왔는데 나으리 방이 불이 켜져 있어서요. 헌데 나으리는 왜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 송현이 만나보았느냐? 못 만났어요. 거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집에 돌아갔겠지? 여태 거래 있겠느냐? 자, 같이 나가자. 아, 예. 이제. 원래 현문을 지키는 금군이 자네들 뿐인가? 예, 나으리. 모든 경계를 해제하라는 어명이 있어서 10명이 그대로 지키던 경계를 오늘은 둘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었어. 저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경계가 허술해지는 오늘 같은 날. 그래, 오늘이야. 오늘.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대수야, 대전 위험하다. 넌 지금 즉시 대전으로 가라. 가서 대전 입지자들에게 경계 강화하라 이러라. 난 금금 일정을 만나 비상조치를 해야겠다. 전화가 위험하다. 전화가 저들 위해 노출돼 있어. 어서. 예. 밖에 무슨 일이냐?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보내서 왔느냐? 어차피 죽는 마당 그가 나라서 뭐 하시겠습니까? 송현아! 대세야! 정말 그 단청봉이 대전 쪽으로 갔단 말이지? 어, 분명 다리가 불편한 분이셨는데 멀쩡하게 걷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대수야. 찾아보자. 고통시 탄 칼에 끝내겠습니다, 지은아.